서산시는 문화회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갖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날 발대식에서 이완섭 시장을 비롯해 일자리 참여자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설명과 김덕수 공주대 교수의 소양 교육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는 올해 30여억 원을 들여 독거노인 안전 확인, 경로당 도우미, 스쿨존 교통 지킴이 등 31개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참여 인원은 1,32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514명이 늘었고 사업 예산은 13억 1,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또 저소득층 노인의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기초 노령연금 수급권자 500명을 선발해 연중 일자리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이완섭 시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이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